자, 인터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진실드와의 또 인터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나진실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방금 전 경기가 끝나셔가지고 네네. 지금 조금 네 인터뷰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진실드가 이번 시즌 또 NLB와는 첫 인사 네. 드리는 자리니까 탑에 있는 뭐 세이브 선수부터 간단하게 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진실드 탑라이너 세이브입니다. 네, 세이브 선수 럼블로 좋은 활약도 보여주셨죠. 네. 자, 우리 조재건 선수도. 조재걸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나진아치 조재걸입니다. 네, 조재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꿍 선수도. 네, 안녕하세요. 나진실드 미드라이너 나진꿍 유병진입니다. 네, 유병진 선수 오늘 또 제라스로 네. 6를 완벽히 카운터 치는 모습을 깔끔했죠. 보여주셨습니다. 또 제파 선수도 한번. 네, 안녕하세요. 나진실드에서 AD 포지션을 맡고 있는 나진제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민 선수. 네, 안녕하세요. 나진 화이트실드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고릴라입니다. 네, 고릴라 선수까지 인사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워낙 무난한 경기, 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선수가 좀 제일 잘한 것 같다, 뭐 백영진 선수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제일 못한 선수를 여쭤볼까요? 조심스러운 것 같아서. 네. 아, 재거리 형이 제일 잘한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뭐. 아, 근데 좀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같이 했던 거라. 네. 어느 한 선수가 네. 특별히 잘한 거 없고 다섯 명이 다 잘했다. 네. 개인적으로 막 뭐 슈퍼 플레이 한 게 없어서 그냥 다섯 명이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와치 선수를 꼽아 주셨으니까 뭐 이쯤에서 이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될 것. 노페 선수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신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비슷한 것 같다고요? 비슷한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노페 선수도 마지막에 워낙 잘하고 이제 네네네. 팀을 떠났기 때문에 저의 경력이 엄청났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럼블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아, 요새... 최근에 럼블이 잘 안 나왔는데 뭐 럼블 포함해서 좀 챔피언 폭을 넓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지 좀 특이한 픽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요새? 그냥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있는데 지금 탑은 거의 모든 캐릭 다 써도 상관없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어떤 조합을 해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게 좋은가 저기인가 좀 그래서 럼블도 오늘 한번 꺼내들었고 네. 럼블은 그럼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오늘 경기를 해봤는데 쓸만한 것 같아요. 쓸만한 것 같다. 럼블도 충분히 쓸만한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유병준 선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지. 제라스 확실히 직스를 겨냥한 픽이 맞았나요? 네, 아 그냥 오늘 IM 상대로 제라스가 좀 좋은 픽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직스 상관없이 사실 쓰려고 했었어요. 그럼 IM이 어떤 네, 면에서 제라스가 좀 IM에게 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첫 경기 보니까 완전 안쪽에서 수비를 좀 굳건히 하시길래 제라스 포킹으로 좀 뚫어낼 생각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저희가 뭐 예상을 했었던 그 문을 여는 네. 그런 조합이 피드백도 빠르네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약점을 뭐 약점이나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파악해서 뭐 픽에 적용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미드라인의 입장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요새 대회 직스 나올 때 뭐 이렇게 팬들의 그렇죠. 반응이 이렇게 좋진 않거든요. 미드라이너 입장에서는 직스라는 챔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도 뭐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막상 또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뭐 차마 말을 잊지 못하시고 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죠. 네. 그러니까 뭔가 변명을 직스를 위해서 변명하고 싶은데 김희준 캐스터처럼요. 나도 못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네네.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아, 뭐 그 심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네. 아 그렇죠. 같은 미드라이너로서 예. 네. 직스를 미드라이너요? 올라운더니까. 아, 예. 네네. 아, 잠시 지금 음성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위성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해가지고 네네. 예, 다시 좋아지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인터뷰가 잠시 끊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 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대충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확실히 제라스 자체는 상대의 어떤 특성상 그렇죠. IM이 네, 먼저 스타일. 공격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좀 맞춰가면서 수비적으로 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내기 위한 픽이었고 럼블은 최근에 메타에서는 어떤 탑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사용해보는 와중에 럼블 한번 선택해봤다 뭐 이런 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럼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본다면은 그 제라스 픽에 대해서 실드 선수 들이한 평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직스 같은 챔피언으로 라인에서 정말 계속 버티고 버티기만 하는 거는 이제는 이렇게 뚫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뭐
많이 좀 연구가 돼야 될 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인터뷰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네. 네, 저희 위성을 직스가 터뜨려서 잠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네. 바로 이어지는 경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어집니다. CJ 블레이즈와 형제팀이죠. 나진 소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 양팀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CJ와 나진의 이름이 들어간 경기는 항상 팬들이 기대하는 경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이번에 또 어쨌든 소드가 리빌딩 되면서 좀 좋은 모습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소드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어떤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네. 네. 지금까지 보여줬던 소드와는 이번 시즌은 다른 소드 네. 이제 네. 면모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기간에 실력적인 면을 잘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뭐 그게 챔스 4강 뭐 결승까지 이어지는 못했으나 NFL에서 유종의미를 거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성공적인 리빌딩 중 하나로 또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만큼 시간만 갖춰진다면 정말 최고의 팀이 성장하겠고 오늘의 그 시간과 경험치를 채워준 자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CJ 블레이즈는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해서 NLB에 합류하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난 인터뷰 12강 인터뷰를 나눠봤을 때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았거든요. 네. 자, 다시 위성 연결됐다고 합니다. 바로 인터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금선수 하던 얘기 맞죠? 저희가 또 네. 직스에 관해서 또 얘기 나눠봐야죠. 직스라는 전국의 모든 미드라이너들을 위해서 대표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저희 미드라이너들도 다들 선호하진 않은데, 이제 팀 입장에서 워낙 체험 자체가 좋다 보니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 이 네.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시켜서 하는 거다. 그렇죠. 아니요, 그냥 하기보단 프로로서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 네. 사실은 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승리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네, 전국 직스협회에서, 네. 아주 반가워할 만한 그 어느 때보다 힘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네네. 저도 네네네. 같이 힘이 나네요. 네. 네. 바텀 듀오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뭐 제파 선수와 고릴라 선수 꽤나 이제 오래 호흡을 맞추게 된 거죠.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네. 네. 고릴라 선수는 최근 어떻습니까? 팀 분위기나 뭐 기량적인 측면에서. 팀 분위기 자체는 안 좋았던 적이 없고요. 그냥 좀 8강 탈락한 게 아쉬워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NLB에서 이번 시즌 성적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갈 때까지 가야겠죠? 아, 갈 때까지 특별히 뭐 목표를 잡고 있진 않지만 네. 그래도 뭐 NLB 왔으니까 우승 정도는 해줘야 네. 그렇죠? 네, 낮은 실드니까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어쨌든 소드가 뭐 지금은 멤버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뭐 NLB 홈그라운드다 그런 이야기도 많았으니까 사실은 이야기만 듣다 이번에 직접 참여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뭐 제파 선수는 이렇게 어쨌든 온라인으로 대회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 예전에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는 이제 원래 하던 세팅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편하긴 하네요. 조금 편한 거니까. 편하게. 확실히 있죠. 오프라인 무대고 앞에 관중이 있고 막 이러면 네. 조명도 있고 그러면 살짝 좀 다른 분위기 때문에 뭐 긴장하거나 실수가 나오기도 마련인데 어쨌든 오늘은 뭐 편하게 게임을 진행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조재걸 선수는 확실히 뭐 아 이런 얘기 제가 꼭 해야 되나요? 대표 아, 강승현 해설이 하시죠. 무슨 질문할지 알잖아요, 우리.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그 드래곤에서 사실은 뭐 상대 리신이 굉장히 네. 중요한 드래곤이었는데 이제 뭐 스틸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뭐 네. 갔던 장면이 있었는데 네. 사실 뭐 본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글러들이 그렇죠. 다들 네. 그런 경험이 네. 있었을 텐데 전국 정글러 네. 협회 또 대표로서 네. 한번 열심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유독 제가 뺏기면 그 이게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이니까 즐기고 있고요. 그래도 리센 선수가 한번 맞들려가지고 네. 네, 그 다음 것도 뺏으려다가 저희 꿍 선수가 잘 먹어줘서 용도 먹고 챔피언도 먹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설계였다. 네. 아,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그거를 오히려 즐기는 모습. 사실 자신에게 뭐가 단점이 씌워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즐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갱맘이라든지. 벽하면 갱맘. 그 즐기는 거는 네. 같이 예. 승리하면은 뭐 즐길 수 있는 아, 그럼요. 거니까 네, 충분히 네. 그럴 수 있고. 네. 그럼 세이브 백윤주 선수 왜 기계한 가면을 두 개 사가지고? 마이크가 마이크. 아, 네. 마이크가 잠깐 멀리 들렸었는데. 이걸로. 아. 네네. 뭐 단순한 실수였나요? 아니 그냥 그. 지어내고 계신가요? 미안들이 살려고 했는데 네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눌러졌어요. 네? 아,
네? 사고 나서도 황당했어, 저. 그러니까 어이없는 실수였다. 그러니까 니안들이 위에 이렇게 네, 상태를 가는데, 가는데 네. 거기 기안감을 하나 더 샀군요. 마우스가 살짝 왼쪽에서 사줬던 것 같은데. 아, 미끄러져가지고 마우스가. 마우스 각도 좀 좁히세요. 네. 네, 하지만 뭐 이것도 승리했고. 아, 그럼요. 네. 승리할 수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웃으면서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뭐 아까 고릴라 선수가 말한 대로 팀 분위기도 워낙 안 좋은 적이 없었다. 그렇죠. 라고 네.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비록 뭐 NLB에 지금 합류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네. 시즌 뭐 우승해도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팀이죠. 네. 네, 마지막으로 또 4강 준비를 앞두고 그리고 팬분들에게 우리 마치 조재건 선수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NLB에 오게 돼서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NLB에서 잘해서 또 결승 가서 사람들 응원하는 열기 속에서 또 경기하고 싶으니 꼭 결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4강 경기도 준비 많이 하셔서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섯 명, 뭐, 분위기도 좋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네. 와치 선수의 멘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프로가 대회에 나와가지고, 뭐, 상금을 타고 영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환호해준다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조지관 선수는 지금 그거를 느끼고 하고 싶다고 하니까는, 팬분들도 결승 무대까지, 예, 실드가 갈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치 진행을 해봤습니다. 낮은 실드가 4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IM 이 팀은 뭐 아쉽지만, 이번 네. 시즌은, NLB 8강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8강 비조저 CJ 블레이즈와 나진 소드가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LB 8강 1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